내년 총선이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후보군이 하나둘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인천 지역 총선에 어떤 인물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지 송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지역 곳곳에서 여야 후보군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일명 유정복 라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하나둘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 정무부 시장이 지난 25일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후임 부시장 인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이 결정된 이후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어 조용균 정무수석과 박세훈 홍보특보가 26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30일에는 손범규 홍보특보가 사직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각자 11월과 12월 사이에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숙 부시장은 서구 을, 조수석은 부평갑, 박특보는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서구병 선거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손특보는 남동갑 선거구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평갑 선거구의 경우 유재용 전 인천시의원과 텃밭 싸움을, 남동갑은 정승환 남동구 의원과 전성식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처장 등과 공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고주령 인천시 대변인의 총선 출마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수을과 남동을에 각각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의 배준영 의원과 동구 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재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현역 의원 9명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이지만 탈당해 무소속인 2명 등 모두 11자리의 수성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전직 단체장들의 출마도 점쳐지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남춘 전 시장은 현재 남동을 출마 가능성이 높으며 고남석, 김정식, 이재현, 허인환, 홍미영, 홍인성 등 전직 구청장 6명은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선거구 재출마 여부나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 등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와 현역인 배진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인천 지역 총선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총선과 같은 연수을 선거구에, 배 의원은 남동을 출마가 유력합니다. 다만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 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22대 총선. 인천 지역 후보군들이 서서히 윤곽을 보이며 본격적인 레이스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